이거 할 준비 됐어? 숙녀분들 시동을 켜세요. 셋, 둘, 기다려. 하나, 가! 부릉, 부릉! 이건 말도 안 돼! 안 돼! 박았어! 이거 장난 아니야. 한눈을 팔 수가 없어. 결승선을 향한 경주야. 우후! 너가 이겼어! 너가 최고야! 우리도 경주해도 돼? 뭐? 안 돼! 차는 있냐? 아, 아니. 그런 문제가 있지. 우린 놀지도 못해. 그리고 이젠 간식도 다 떨어졌어. 하지만 좋은 생각이 났어. 일하러 가야겠어. 상자를 잘라서 펴볼게. 이제 뒤집어 접어볼게.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을게. 그리고 옆에는 더 작은 구멍을 뚫어. 이제 색을 칠해야 해. 이 밝은 분홍색을 쓸게. 정말 멋질 거야. 상자에 붓으로 칠할게. 균일하게 발라줘. 바로 이런 걸 원했어. 이제 말리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카드 조각에서 반원을 잘라낼게. 가장자리를 접었어. 이게 바퀴가 될 거야. 옆면의 구멍에 끼워 넣을게. 그런 다음 차 꾸미는 걸 완성할 거야. 이게 후드야. 조명이 필요하겠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니까.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분홍색으로 칠했어. 후드에 달아줘. 폼 조각으로 시트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게 앞유리야. 가보자. 이겨야 할 경주가 있어. 그게 뭐야? 내 인형의 차야. 아, 그래. 너가 그렇다면야. 별 경쟁은 안 되겠어. 내 차에는 터보가 달렸어. 나한테는 막대기가 있어. 가자, 가자, 가자. 와우, 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봐. 와우, 굉장해. 아, 나 건들지 마. 잠깐만, 이게 뭐지? 잘 찾았다, 야옹아. 정말 잘했어. 와우, 쓰레기 인형이라니. 꿈꾸던 물건이야. 넌 쓰레기통 주변만 맴돌아. 내가 뭘 찾았는지 봐. 그게 인형이야? 이런 게 인형이지. 와우, 공주님 같아. 하지만 내 인형은 집이 있어. 이거 봐. 어, 가여워라. 이걸 봐. 최신 물건은 다 있어. 내 인형이 여기에서 살 수 있어서 좋대. 네 골판지 집보다는 낫지.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지. 덤벼. 오, 그럴게. 해보자. 집에 온 걸 환영해. 하, 약간 꽉 끼는 것 같아. 난 부자인 게 너무 좋아. 최고의 물건을 살 수 있잖아. 너무 불공평해. 아니, 네 옷을 좀 봐. 더럽고 찢어졌잖아. 너한테 멋진 드레스를 사주고 싶어. 드레스 너무 예쁘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이젠 대놓고 자랑을 하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스웨터를 쓰면 돼. 뭐 하는 거야? 못 본 척 하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소매 안에 인형을 넣을게.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네. 감싸면 어떨까? 아니, 더 안 좋아 보이는데. 안 돼. 어? 잠깐만, 저게 뭐야? 이 비닐봉지를 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이거면 될 거야. 변신할 시간이야. 봉지를 드레스 모양으로 잘랐어. 그런 다음 인형 위에 올려놔. 가운데를 묶을게. 와우, 정말 멋져. 런웨이에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정말 화려해. 해봐, 이것 좀 봐. 뭐야? 지금 장난해? 이건 말도 안 돼. 긴급 상황이야. 딱 맞췄네. 바로 내가 원하던 거였어. 진짜 금으로 만들어졌어. 와우, 정말 잘 어울리네. 너 영화배우 같아. 정말 마음에 들어. 에헴, 여길 봐. 너가 부러워할 것 같은데. 와우, 너무 예뻐. 파티를 열어야겠어. 뭐? 아니, 우린 엘리트들이랑만 파티해. 그러던가. 너무 힘들어. 결정, 결정.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 내 신발과 어울려야 하는데. 이거? 아니야. 널 위한 신발이 필요한데. 내 양말이 마음에 들어? 거대한 구멍은 무시해. 이거 약간 창피하네. 아무도 못 봤겠지. 빨리 숨길게. 훨씬 낫네. 하지만 아직 신을 신발을 찾아야 하는데. 이 서랍을 살펴볼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거미. 붙었다. 더 자주 청소해야겠어. 뭐 지금 하는 게 제일 좋지. 잠깐만, 알겠다. 이 스펀지에 타원을 그렸어. 그럼 잘라낼게. 다른 색의 스펀지로도 똑같이 해볼게. 정말 다채로울 거야. 이제 서로 겹쳐서 쌓아올려. 이렇게
주변에 폼을 한 조각 더 붙일게. 자, 신어봐. 와, 딱 맞아. 한번 시험해보자. 야, 너 정말 좋아 보인다. 스타일시하고 실용적이야. 나도 한 켤레 갖고 싶어. 저기 에바, 이 신발 좀 봐. 고를 수가 없어. 뭐야? 어, 와우, 이것보다 훨씬 좋네. 에,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우와, 이거 죽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 이 옷 맘에 들어. 나도 멋져. 데이비, 병 좀 봐. 변했네? 안 좋은 쪽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아, 너네 변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나랑 같은 생각이야. 할 일이 생겼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잘 모르겠어. 알겠다. 그 미소를 좋게 만들어보자. 그 입냄새도 고쳐야지. 아? 방금 뭐였지? 입 크게 벌려. 야, 뭐야? 야, 내가 아니라 탄산음료를 탓해. 아, 따가워. 그만, 진심이야. 됐어. 이건 내 인형보다 너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상쾌해. 기분 좋네. 마지막으로 이 닦은 게 언제야? 으쭈! 아, 시원하다. 이런 내 실수? 세상에, 남자애들이란. 어디까지 했지? 이 닦자. 잠깐, 좋은 생각 있어. 치약을 짜서 그릇에 담을게. 그 다음 반짝이를 넣을게. 이제 섞을게. 완전히 섞어줘. 이렇게. 이걸 얼굴 스크럽으로 쓸 수 있어. 이걸 하면 피부가 빛날 거야. 기분 좋아. 이제 닦아낼게. 와, 엄청 달라졌어. 좋아 보인다. 내 피부에도 발라봐야겠어. 이건 좀 떼어내자. 이게 내 코에서 나왔다니. 수염까지 빠지네. 잠깐, 이걸 왁스로 쓸 수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 정도면 충분할 거야. 와, 깨끗하게 면도했네. 먼지와 때를 없애는데도 쓸 수 있겠어. 근데 지금은 너무 더러워졌다. 장난해? 왜 그랬어? 재밌잖아. 저 턱 손 좀 봐. 우리 형제 같지? 내가 이걸 만지고 있다니. 도와할 것 같아. 너 항복해. 내가 알지. 너 눈에서 경련 일어나. 아, 또 네가 이겼어. 너 너무 잘한다. 다음엔 내가 이길게. 그래서 뭐지? 10연승? 말도 안 돼. 잘 노네. 우리가 할 일들을 계획해야겠어. 생각 좀 해볼게. 나한테 요령 좀 가르쳐줘. 알겠다. 야, 뭔 생각인데?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안 지워지잖아. 사고였어. 어쩌면 이건 재앙이 아닐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급해, 이리 줘. 머리 염색하는 데 쓸 수 있어. 가만히 있어. 누가 염색약이 필요하대? 이거 멋질걸. 다 됐다. 색 진짜 잘 어울린다. 예스. 누가 알았겠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내 인형은 파란색 머리가 아니야. 이게 더 낫다. 아, 일부러 그런 거야. 해보자. 미용실에 왔다고 생각하자. 머리에 그려줄게. 이 분홍색이 정말 돋보일 거야. 끝까지 다 칠해. 한 곳도 놓치지 마. 거의 다 됐어. 와, 마음에 들어. 정말 멋져졌다. 너무 부러워. 난 저런 색은 절대 소화 못하는데. 어때? 아, 그러던가. 이건 목록에서 지워도 되겠네. 너무 쉬웠어. 좋은 생각이 있어. 풍선에는 마법 같은 게 있잖아. 열기구 타러 갈래? 바구니는 만들었어. 풍선만 빠졌어. 내가 불게. 휴, 완벽해. 이제 바구니에 붙일게. 안 돼, 내 풍선! 어디 가는 거야? 아야, 방금 뭐였어? 야!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그 말은 전에도 들었거든? 이걸 쓸 수 있을지도? 이거면 될 것 같아. 풍선 목부터 자를게. 그 다음 양쪽을 잘라낼 거야. 그런 다음 윗부분을 제거해. 이거면 됐어. 이제 펼쳐볼게. 민소매 상의가 만들어졌어. 다른 색으로 해보자.
잘 모르겠는데. 그거야! 바로 그거야. 와, 그룹 진짜 죽인다. 정말 멋져. 내가 가진 인형 중 최고야. 완전 시크하네. 너도 새 옷 입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에는 너무 낡았어. 근데 쇼핑할 수는 없고. 잠깐만. 내 옷을 쓰면 될지도. 이 주머니는 필요 없어. 시도해볼 만해. 치마에서 잘라낼게. 이거면 될 거야. 내가 감싸줄게. 다음, 이 망사천이 필요해. 이걸 구겨서 접어서 리본을 묶을게. 멋진 치마가 됐지? 뒤쪽에 리본을 묶기만 하면 돼. 와, 정말 멋진 드레스야. 공주님 같아. 정말 마음에 들어. 안녕, 데이빗. 어떤 것 같아? 어? 네롱. 진짜 좋아하네. 그래, 야. 그거 멋지겠다. 진짜? 내 최고의 작품일걸. 쟤 왜 저래? 나 바늘 싫어해. 미안, 조용히 할게. 굉장하네. 계속할게. 발 전체를 할게. 내 고객들이 다 너 같았으면 좋겠어. 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네. 고마워. 이걸 한 번에 해내다니. 좋아, 다 된 것 같아. 멋져. 우와, 넌 정말 용감해. 나 같으면 엄마 부르면서 울었을 거야. 새 타투 진짜 어울려. 애니, 사진 찍어줘봐. 이 순간을 담아야 해. 못된 표정으로 해. 좋아, 이제 재밌는 걸로. 고마워. 우리도 한 장 찍자. 싫어. 왜? 너무해. 우리 스타일 구겨져. 안 구겨져. 어차피 상관없어. 그냥 무례하게 구는 것 같은데.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플라스틱 폴더에서 종이를 꺼내. 다음 펜이 필요해. 플라스틱에 날개를 그려줘. 윤곽부터 그릴게. 인상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다 하고 나면 채워줘. 그 위에 여러 개의 선을 그어. 이렇게. 그런 다음 매니큐어로 색을 칠해. 이 매니큐어에는 반짝이가 있어서 더 나은 효과를 줘. 날개를 덮은 다음 글리터를 더 뿌릴 거야. 다양한 색을 사용할게. 이제 잘라내기만 하면 돼. 그런 다음 인형에 붙여. 세상에, 최고다. 데이빗, 여기야. 에엠. 이거 좀 봐. 멋지다. 좋아할 줄 알았어.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이 책들을 쌓아야겠어. 넌 그 위에 올라가면 돼. 야, 데이빗. 뭐 하는 거야? 곧 놀라운 걸 보게 될 거야. 날개를 펴고 날아. 난 널 믿어. 아, 정말 상쾌. 이게 진짜 필요했어. 이런,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소변이 마려워. 참을 수가 없어. 잠깐만, 저게 뭐지? 인형이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끔찍해 보여. 기분 나빠하진 마. 이렇게 두고 갈 순 없어. 너 오늘 운이 좋네. 이제 변신할 시간이야. 이 더러운 걸 없애야 해. 너무 역겨워. 이게 코딱지는 아니어야 하는데 너무 끈적끈적해. 다음은 여드름이야. 지저분해질 것 같아. 엄청 컸어. 솔직하게 말할게. 이거 재미있네. 벌써 좋아 보이네. 피부가 빛나고 있어. 긴장을 풀어보자.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말 로맨틱해. 긴 하루였어. 잘 시간이야. 너랑 있어서 너무 행복해. 또 그저 그런 날. 잠깐만, 저게 뭐지? 이건 들어야겠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봐. 속보입니다. 뱀파이어들은 꽤 멋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해를 받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뱀파이어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음에 뱀파이어를 만나면 안아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이제 가셔도 되겠네요. 무슨 일이지? 우린 자유다. 여기서 나가자. 잠깐만, 당신은 못 나가. 무슨 말이에요? 제 인형 말이에요? 들었잖아요, 뱀파이어만. 하지만 절친을 두고 가진 않을 거야. 우린 여기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생각해낼게. 우리 둘 다 이 깜빵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와우, 저거 좀 봐. 나한테 저 색이 진짜 어울리겠어. 항상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 오, 좋아. 맛있어. 뭘 봐? 상황이 좀 이상해지고 있네. 어, 저게 뭐지?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날 믿어. 내가 잘 알아. 넌 편안하게 있어. 먼저 화장을 지워야 해. 빈 캔버스가 필요해. 바로 이게 필요했어. 이제 빨간색 메이크업을 발라줄게. 와우, 엄청 화사해. 이 룩 마음에 들어. 진짜 어울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이 머리카락을 없애야 해. 가만히 있어. 다치면 안 되니까. 금발머리에 작별 인사해. 유행이 너무 지났어. 와, 머리가 엄청 빛나네. 괜찮아, 내게 계획이 있어. 어두운 게 필요해. 어? 저게 뭐지? 아, 실이 풀렸네. 잠깐만, 이게 필요한 것일지도 몰라. 넌 흑갈색 머리가 더 잘 어울려. 우리는 쌍둥이야. 너무 길다. 다음은 뭐지? 생각 좀 해볼게. 잠깐, 내 손톱? 그거야. 매니큐어를 해줄게. 미용실에는 못 가니까 글루건을 써야 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접착제를 기다란 가닥으로 만들게. 각각의 손가락에 해줘. 그런 다음 접착제가 굳도록 놔둬. 남은 접착제는 잘라. 와우,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매니큐어를 칠해야 해. 그리고 완벽한 색이 있지. 검은색이어야 해.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더해줄 거야. 집중해야 해. 이제 와서 망칠 순 없어. 꽤 만족스러워. 어디 좀 볼게. 와우, 대박이야. 우리가 잘했는걸. 그래도 아직 뭔가가 맞지 않아. 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 불멸의 나이트 크롤러가 입을 만한 게 아니야. 아, 저기요. 훨씬 낫네. 완전 화려해. 여기서 나가자. 이봐요. 여기요. 나가고 싶어요. 잡았다. 어? 잠깐만. 저거 또 뱀파이어야? 그런 것 같네. 좋아요. 이제 가셔도 됩니다. 열려라. 참게. 이게 먹힐 줄 알았어. 안녕.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그리고 마늘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이런, 이거 안 좋은데. 열쇠는 어디 있지? 이런. 여러분 최고의 메이크업 팁은 뭔가요? 아래 댓글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런 유용한 동영상을 더 많이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린 정말 귀여워. 잠깐, 너도 전화기가 필요해. 내가 이걸 샀어. 서로 문자를 보낼 수 있어. 무례하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다시 해보자. 빗을 잡아. 이걸 고칠 방법이 필요해. 고마워요, 미스터리손. 어렵네. 계획을 잘 세워야겠어. 인형 손이 너무 작아. 혹시... 그래, 가방을 디자인하는 거야. 정말 멋질 거야. 아, 형편없어. 너무 따분하고 평범해. 다시 시작하자. 집중해 해봐. 난 할 수 있어. 벌써 훨씬 낫네. 체인끈이 필요해. 와, 멋져. 난 디자이너가 돼야 해. 난 천재야. 금색 폼이 필요해. 십자 모양으로 자를 거야. 이제 뒷면 테이프를 떼어내. 가장자리를 접을 거야. 서로 꼭 눌러줘. 그리고 긴 부분을 접으면 가방이 됐어. 이제 체인만 달면 돼. 와, 나도 갖고 싶어. 자, 여기 네가 필요한 거야. 네 물건을 여기 보관해. 공간이 넓어. 전화기도 가지고 다닐 수 있어. 머리빗도 다 들어가. 와, 정말 멋져. 사진 찍어야겠어. 이건 꼭 올릴 거야. 웃어. 라이브예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 안녕하세요. 예쁘게 찍어줘요. 아, 저리 비켜요. 인형을 찍는 거예요. 미안해요. 안녕. 좀 비켜줄래요? 정말 창피해.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이 기회야. 이건 내가 가질게. 내가 필요한 거야. 서둘러야 돼. 에바가 보면 안 돼. 우선 이 패치를 잘라야지. 색깔이 마음에 들어. 지퍼가 필요해. 양쪽에 글루를 바를 거야. 반짝이 폼을 붙여.
다음은 모양을 만들어 이렇게 접어서 작은 조각에 붙여. 단단히 붙여야 돼. 가장자리에 글루를 발라. 손이 안 떨려서 다행이야. 이거면 될 거야. 폼을 더 붙여. 틈이 있으면 안 돼.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 이제 패치를 같은 모양으로 자를 거야. 그리고 폼에 붙여. 다음은 위에 글루 두 방울을 발라. 바로 이렇게. 위에 작은 천 조각을 붙일 거야. 패치가 없는 옆에도 인형 배낭이 완성됐어. 자, 여기 네 물건을 담아. 우와, 나도 너처럼 보이고 싶어. 빨리 할 수 없어요. 애니는 저 가방이 어디서 났지? 멋져. 고마워. 귀엽지? 정말 마음에 들어. 잠깐, 그거 내 드레스야? 뭐? 아니야, 드레스 없어.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챌린지를 시작해. 첫 도전은 초콜릿. 이걸로 뭘 하지? 모르겠어. 맛있겠다. 전화할 사람이 있어. 시간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고마워요. 해결됐어. 자, 가져. 정말 행운의 날이야. 초콜릿도 두 배, 재미도 두 배. 오, 왔어. 고마워요. 그게 뭐야? 사탕 본 적 없어? 자, 사탕 나와. 왜 안 나오는 거야? 말도 안 돼. 사탕 살 돈은 많아. 다 지폐야. 뭐야? 이거 돈이야? 동전이 필요하다고. 하! 찾는 사람이 임자. 동전이 하나도 없어? 쟤 좀 봐. 미쳤나 봐. 그냥 돈이야. 어머나. 나도 전화 좀 해야지. 뭐? 아, 알아. 예전 폰이야. 자, 이게 더 낫지? 이봐. 네. 아니, 내 말은, 좋아요. 나중에 통화해요. 올 거야. 그래. 나오미양 부르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다요. 이거면 충분할까요? 어디 보죠. 아주 좋아요. 우선 초콜릿을 녹여요. 바람 뺀 풍선이 필요해요. 초콜릿을 짜 넣어요. 단단히 묶어주세요. 이제 테이프 위에 놓고 아이스크림을 위에 눌러요. 테이프를 감아요. 냉동시켜요. 완성되면 완벽한 모양의 초콜릿 그릇이 되죠. 풍선을 제거해야죠. 좋아하는 걸로 채워요. 산딸기가 좋겠어요. 휘핑크림도 많이. 짜잔! 먹을 준비 됐어요. 아주 좋아요. 저는 그만. 잠깐만요. 네? 저도 만들어주세요. 여기 하나도 없는데. 뻔뻔해. 불공평해. 쌤통이야. 내 차례. 어허, 관두자. 자, 천상의 맛이야. 둘 다 1점씩이야? 난 만족해. 상관없어. 잠깐만. 뭘 깔고 앉았지? 오, 이게 있었네. 여태 가지고 있었어? 말도 안 돼. 해볼까? 가위바위보! 가위가 이겼어! 우와, 이 신선한 달걀 좀 봐. 좋아, 이걸로 뭘 해? 너무 지루해. 그럼 가젠맨한테 전화를 해야지. 날 위해서 해줄 거야. 맘대로 해. 우와, 왜?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해답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오, 좋아요. 왜요? 한번 보실래요? 믿을 수가 없어. 이 희한한 가젯을 봐. 아아.
기다리세요. 물론이죠. 자. 감사합니다. 이제 가져가도 돼요? 이거 무시무시하네. 고마워요. 이제 재미있게 놀아볼까? 그게 뭐야? 펜? 나오미? 나오미! 왜? 우리 바꾸자. 정말? 좋아. 자, 바로 이거야. 달걀을 준비하고. 잠깐, 이걸로 뭘 하지? 달걀 요리 해본 적 없는데. 하! 이게 맞나 봐. 그리고 잠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뱀! 하나 더. 붐! 나중에 보자. 쓸만한 게 있을 거야. 어디 보자. 토마토? 안 돼. 이거? 징그러워. 뭔가 찾아야 돼. 아, 안 돼. 잠깐. 이거야. 뜨겁게 달구면 돼. 많을수록 좋지. 열을 가해. 달걀 투하. 우와, 노른자가 완벽해. 이거 기발한데? 잘 익고 있어. 접시에 예쁘게 놓아야지. 짜잔! 예쁘지? 괜찮네. 내 거보다 못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휴. 이해가 안 돼. 우승자는 분명한 것 같네. 열어볼까? 안녕, 쿠키. 쿠키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반가운 소식이야. 오, 우유. 오, 네가 가져. 진심이야. 아니야, 아니야. 네가 가져. 가져. 어서. 아니야, 아니야. 좋아, 그럼. 고마워. 잠깐. 정말? 예의상 그런 거야. 그 우유 내놔. 싫어, 내 거야. 내가 가져야 돼. 아니야. 네가 한 짓 좀 봐. 난 상관없어. 먹지도 못하겠네. 다 녹았어. 잠깐, 방법이 있어. 쿠키 두 개를 머그잔에 넣어. 우유 한 컵을 넣고 포크로 잘 섞어. 밀가루 반 컵과 코코아를 넣어. 잘 섞어줘. 이렇게 되면 열을 가해야 돼. 전자레인지에 넣어. 뚜껑 없이. 10분이면 돼. 완성. 이거 봐.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어. 우와. 저걸 어떻게 이겨. 평범한 쿠키밖에 없는데. 뭔가 생각해내자. 5개. 알았어. 침착해. 파이 크러스트랑 헤이즐넛 스프레드. 골고루 잘 발라. 얌. 다 바르고 나서 쿠키를 올려. 흰 초콜릿도. 스프링클도 잊지 말고. 아주 많이 뿌려. 완성. 정말 맛있어. 에헴. 어? 네가 만들었어? 대단해. 맛은 더 환상적일 거야. 커다란 조각을 먹자. 어? 잠깐, 다 먹었잖아. 실망이야. 난 이제 시작인데. 잘 먹겠습니다. 너 괜찮아, 나오미? 슬퍼 보여. 좋아, 한 조각 줄게. 솔직히 맛만 보면 돼. 야호! 좋아. 여기 있어. 아껴 먹어. 왜? 네가 최고야. 고마워. 아, 별거 아니야. 아, 정말 맛있어. 정말 대단해, 에바. 이번에는 파이가 우승.
아하, 알았어. 잠깐. 같이 열자. 좋아. 자, 설탕. 진짜 맛있는 설탕. 그런데 이걸로 뭘 하지? 뭔가 생각해내야 돼. 좀 섞어볼까? 따분해. 숟가락으로 떠봐. 나쁘진 않네. 별! 뭔가 할 수 있을까? 귀여워. 좋았어. 이걸 치우면? 안 되겠어. 난 이런 거 못해. 비상사태야. 도와줘요. 뭐지? 누가 오나? 잘 안 보여.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 이게 뭐지? 좋았어. 이제 됐어요. 휴. 이제 일을 할 차례야. 우선 설탕을 안에 넣어. 좋아하는 색깔 색소를 추가해. 그러면 돼. 아직 안 되나? 좋았어. 솜사탕이 만들어져. 눈 깜짝할 사이에 솜사탕이 생겼어. 아, 아름다워. 우와. 이건 웃음감이야. 우리 이제 동점이야. 너 슬퍼 보여. 나눠 먹자. 먹을래, 나오미? 정말? 좋아. 그래. 안 돼! 어? 잠깐, 여기에 담가. 어, 좋은 생각이야.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어. 마법 같아. 거의 다 사라졌어. 이것 봐. 멋지지? 우리 둘 다 맛있는 간식이 생겼어.